자, 이번 시간은 공인중개사법률 및 중개실무 과목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고요. 102페이지는 개별법에 따른 중개실무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민법에서 배웠던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밖에도 경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개별법에 따른 중개실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예. 개별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이제 별개의 법이라는 거죠. 별개의 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별개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실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1절이 바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 그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특히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해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임대인, 주택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주택 임차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니까 주택 소유자인 A라고 하는 집주인은 자기 집을 B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서 집을 빌려주는 거죠. 이 대가는 보증금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보증금 또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그 대신 이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 되겠을 때 임차인은 경제적인 약자죠. 아무래도 집주인인 임대인이 경제적인 강자고 임차인 약자인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겠죠. 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도 해주고 또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이 보증금, 이것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밖에도, 임차인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특정인인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일정한 대항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전신고를 하게 되면은 채권자인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 임차권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자기는 이 주택의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마련해 주는 데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이것이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본래 임대차 계약은 계약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죠. 근데 민법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이건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이건 토지임대차 계약이건 또는 자동차 선박과 같은 준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건 또는 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건 전부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법은 물건 중에서도 주택이라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민법보다는 요 주택임대차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의 특례법으로서의 주택임대차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주택임대차법은 왜 만들었느냐? 법을 만든 목적이 바로 양가로 1번에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만든 목적은 임차인의 국민, 즉 임차인이라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또한 보증금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이 됐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단 적용이 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임차한 물건이 주택에 대죠. 그래서 임차한 물건을 물적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을 우리는 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등기부 이와 같은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이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혀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완전히 상가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택이 아닌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을 전부를 임차했을 때도 적용되는 것이고, 또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즉, 방 한 칸만을 빌리건, 방 전부를, 뭐, 집 전체를 빌리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적용되는 것이죠. 또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 임차인이라고 하는, 인적 범위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자연인이 임차했을 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를 자연이라고 하죠. 근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일부 법인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 하더라도 세 개의 법인체는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를 했거나, 또는 지방공사가 임차했거나, 그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 이와 같은 세 가지 법인체가 임차했을 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법인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 세 개의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은, 즉 이 세 가지 외에 나머지 법인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하셔야겠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주택임대차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자연인이 또는 세 개의 법인체가 임차했을 때 적용되는데,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니까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대가 지급이니까 보증금을 주거나, 또는 보증금 외에 플러스 월세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해야지만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했으면 이거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연인 또는 세 개 법인체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이라고 한다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이라면, 공짜라면 이거는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건데, 특히 보증금이나 차임, 월세 이거는 얼마인지, 금액은 얼마인지는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이 적용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아무리 주거용 건물을 빌리고 자연인 또는 세계법인체가 빌리고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은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가철에 민박 또는 콘도를 며칠 빌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잠시 사용했다가 그만둘 거죠. 이와 같이 콘도 민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법이 적용이 된다면 그 적용의 효과는 바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바로 양가력 3번부터 나옵니다. 그럼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시도록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보장을 해준다는 말은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이거죠. 그럼 몇 년을 보장해주냐? 2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했다면 그 약정한 대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만일 기간을 정했는데 2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1년간 살겠다라고 정할 수 있죠. 하더라도 2년은 보장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요 기간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간 살겠다라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살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데, 2년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 1년 계약했으니 1년만 살고 방불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시는 것은 오로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년 계약했을 때 임차인 보고 야 2년 미만으로 계약했어도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니까 너 무조건 2년 살아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은 2년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1년이면 1년만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 무조건 수용할 의무만 있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 자체를 정하지 않았어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2년은 보호를 받게 되고 2년 동안은 살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들으셨겠죠. 저희같이 존속 기간을 최소 2년을 보장받는데 그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서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한 것을 인정받는데 법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2년간은 그냥 재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서 이를 법정갱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묵시적갱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임대차 계약기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이 여기라고 하겠죠. 이런 경우에 주택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너 방 빼라 임대차 기간 만료되면 방 빼라 이런 말로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증금을 3억 원에 살고 있는데 너 보증금을 올려라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올릴 테니까 올릴지도 계속 살 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방 빼라 이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너 재계약 안 할 테니까 방 빼라 라는 통지를 한 적도 없고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 즉 보증금이 3억 원인데 월세를 보증금을 얼마를 올릴 테니까 올릴 때도 너 계속 살 거면 살고 올려주기 싫으면 너 방 빼라 이런 조건 변경 통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안 했냐.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요 사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보고 보증금 차임은 종전의 보증금 차임과 똑같은 3억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즉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 전 임대차 기간이 여기부터 여기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 전 요 사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임대차 계약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즉 기간이 끝나면 방패할 테니까 보증금 돌려달라는 말도 한 적도 없고 또한 보증금 월세를 깎아주지 않으면 나 방패일 거야 라는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면 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또한 동일한 조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재계약 기간이 다시 또 이제 2년이 되는 거죠. 그럼 2년이라는 재계약 기간 중에서 임차인은 이같이 자동적으로 재계약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이 자동 재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해지의 통지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그 임차인으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되면은 이 재계약은 해지가 됐다라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재계약됐을 때 해지 통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은 해지 통지 할 수 없습니다. 해지 통지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교재 오른쪽 10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무리 이같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묵시적 갱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등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아무리 침묵이 있다 하더라도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한 달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한 적도 없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2년간 재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다만 아무리 이와 같이 아무런 통지를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이때는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차인을 보호해줄 내용이 첫 번째는 존속기간 보장이고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 즉 묵시적 갱신이고 세 번째는 임차인을 보호해줄 내용이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중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대항력이란 말은 대항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력이라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주장할 수 있다는 힘이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하여도 자기가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주택의 임차인이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살 것이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주문 방패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 일단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한 그날부터 이 임차인이 주택의 임차인인 것이 제3자에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는 임차인이다.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한다는 것은 전입신고한다는 것이고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나는 임차인이야. 임대차 기간까지 살 거야. 그리고 보증금 주면 그때서 방패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때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 자신이 인도받아도 되고 임차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받아도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는 임차인 자신 이름으로 전입신고해도 되고 또는 임차인의 가족 이름으로 전입신고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의 인도를 1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신고를 그 다음 날인 1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그 다음 날은 1월 12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은 0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월 12일 0시에 대항력이 이때 생긴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대항력이 인정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주택 임대인과 B라고 하는 주택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여기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 3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억 원으로.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인은 채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주택의 임차인이야. 그리고 주택에서 나는 임대차 기간까지 살 거야. 그리고 기간 끝났을 때 보증금 줘야지만 그때 가서 방패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임차권은 요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설령 임대차 기간 중에 이 주택이 제3자인 C에게 양도가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제3자에게 매각을 하여 매도가 되어 C가 이 주택을 새 주인이 됐습니다. 새 주인을 우리는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 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경매가 되어서
시단 사람이 이걸 낙찰받았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낙찰받은 매수인도 양수인이죠. 또는 A가 이 주택을 C에게 공짜로 증여했습니다. 증여하여 주인이 맡겼으면 C가 바로 양수인이죠. 또는 C가 A를 상대로 이 주택은 내 거야 라고 재판을 제기해서 C가 판결을 통해서 승소하여 C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불문하고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면 새 주인을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인 보건도 방 빼라 이 주택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취득되어 있다면 방 못 빼, 방 못 빼,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살 거야. 그리고 임대차 기간 끝나면 양수인 세주인 네가 보증금 주면 그때서야 방 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기간 동안 살 것이고 기간 끝나면 보증금 주면 그때서야 방 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놨건 또는 받아놓지 않건 안았건 상관없이 주택의 인도와 전신권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아무리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대항력권 갖췄을 때 안에서만 새 주인이 방 뺐을 때 못 빼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만일 이 임차인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먼저 선순위로 이 주택에 대해서 만일 D라는 사람이 D라는 저당권자가 제일 먼저 설정됐다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은 1월 5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고 대항력은 1월 12일 날 대항력이 생겼고 그리고 이 주택을 양수받은 경우는 10월 5일 날 세준이 생겼다면 이때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서 이 주택이 C라는 사람에게 양도가 됐다면 이때는 이 경매에 의해서 낙찰받은 C가 방 뺐을 땐 방 빼해야 되는 거지 못 빼 이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무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 갖추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을 때만 세주인이 방 뺐을 때 못 빼하는 거지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서 낙찰이 됐다면 낙찰자가 방 빼올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아무리 주택의 인도와 전신호라는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의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방을 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네 번째 규정이 바로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인데요. 자,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갑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죠. 이를 확정일자 인이라고 하죠. 물론 확정일자 도장은 주택이 소지하고 있는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도 되고 또는 법원에 가서 받아도 되고 등기소에 가서도 받아도 되고 또는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아도 됩니다.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은 이게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이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은 누구고 임차인은 누구다. 그리고 임차한 주택이 소지하는 것은 어디 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임대차 계약했다. A 도장 찍고 B도 도장 찍고 하면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근데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그 주택이 소지하는 읍면 동주민센터에 가거나 또는 법원에 가거나 또는 등기소에 가거나 공증사무소에 가면은 적당한 여부에다가 확정일자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확정일자라는 도장은
이 확정일자 도장 찍어줄 당시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확정일자 도장 찍어진 이 기관이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도장을 바로 확정일자 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임차인을 우리는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란 개념은 어떤 건지 여기 지우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순서에서 물권보다 후순위를 밀리게 되죠. 여러분들 민법에서 권리의 순서를 공부할 때, 권리의 순위를 공부할 때 물권하고 물권끼리 서로 충돌했을 때는 성립한 순서대로 권리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1월 10일 날 A라고 하는 저당권이 설정됐고 5월 20일 날 B라는 또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A 저당권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 저당권이 후순위가 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요. 또한 물권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게 되면 이때는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물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물권인 저당권이 1월 이래서 저당권이 언제냐? 저당권은 5월 20일 날 B라고 하는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1월 10일 날 이날 단순한 채권이 있다 했을 때 이때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뒤에 있다 하더라도 먼저 우선한다 이거예요. 이게 원칙이지만 다만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채권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된 채권 즉 예를 들어서 가압류 채권이 해당되겠죠. 등기가 된 가압류 채권인 경우에는 저당권이 후순위고 또한 가압류 채권이 먼저지만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때는 동순위가 됩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동순위가 되죠. 그렇지만 등기가 안 된 채권인 경우에는 설령 등기가 안 된 채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후순위라 하더라도 실제 권리 인정할 때는 저당권인 이 물건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등기 안 된 채권을 후순위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등기된 채권인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등기된 채권인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과 동순위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채권과 채권끼리는 성립순입니다. 채권과 채권끼리는 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리순위의 일반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물권과 채권끼리 충돌했을 때는 물권이 우선한다 했었죠. 그런데 다만 그렇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다만 원칙이지만 임차권이라는 채권인 경우가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임차인이 대항력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이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준하여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권에 준하여 인정을 한다. 이게 바로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가장 큰 골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의 소유자가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임대인, B는 임차인,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또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항력권이죠? 대항력권을 갖췄으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래서 주택의 인도를 1월 10일 날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1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언제예요? 1월 12일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쳐놨습니다. 확정일자를 언제 갖췄느냐? 확정일자 도장을 만일 1월 10일 날 확정일자 도장을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충족을 하면 언제 충족한 겁니까? 1월 12일 0시가 되겠죠. 이때부터 우선 변제권도 같이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우선 변제권도 인정한다. 그럼 우선 변제권이란 말은 뭐냐? 우선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지울게요. 우선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이 주택이
경매가 됐습니다. 주택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되었을 때 임차인은 채권자지만 임차인이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는 이 임차인은 자기보다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우선 변제 권리라는 거예요. 네. 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인과 B라는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 도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다 충족한 그날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충족한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항 요건을 언제 갖췄냐? 주택의 인도를 1월 10일 날, 그리고 전신고를 1월 11일 날. 그러면은 대항력은 언제? 그 다 충족한 날이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한 그 다음 날 대항력이니까 1월 12일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겼죠. 만일 확정일자를 아주 한참 있다가 1월 뭐 15일 날 확정일자 조항을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충족한 그 다음 날이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 다 충족한 그 날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날은 1월 15일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는 동주민센터 등은 공무원이 9시 이후에 출근하기 때문에 1월 15일 날 9시 이후부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주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C라는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저당권 설정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날짜가 3월 1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택이 임대차 기간이 여기까지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저당권자인 은행이 요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을 꿔줬는데 빚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였습니다. 경매를 붙여가지고 여기서 D라는 사람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D라는 사람이 낙찰받은 낙찰자인데 이 낙찰자를 경매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법이나 주임차법에서는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낙찰됐냐? 예를 들어서 10월 20일 날 낙찰이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주인이 임차인 보고 너 방 빼라고 했을 때 못 빼 할 수가 있는 있습니다. 왜? 임차인이 그 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방 뺐을 때 못 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까지 임차인은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아 싫어. 나 임대차 기간 아직 남았지만 경매 들어온 재수 없는 집 나 방 빼고 미리 방 뺄 거야 하고 미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찰된 대금에서 배당받는 거죠. 만약 낙찰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4억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보증금이 만일 3억 원이라면 임차인은 본래 채권자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물권처럼 권리를 인정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은 물권처럼 인정. 그 다음에 저당권은 물권. 물권과 물권끼리는 성립순이니까 먼저 임차인을 3억을 먼저 배당해주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 대해서 1억 배당해준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 말고 만일 요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당권이 요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만일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전에 이래서 1월 5일 날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2억 원을 꿔준 게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췄다면 임대차 기간 중에 경매가 들어왔으면 낙찰자가 방패했을 때 임차인은 방패해야 되는 것이죠. 왜?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전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때는 방을 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방 빼고 나갈 때 이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 저당권 물권입니다. 임차인 채권이죠. 그렇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는 물권처럼 권리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이후에 이쯤에 새로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 K라고 하는 새로운 은행이라는 새로운 저당권자가 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2억, 임차인은 뭐 3억,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은행은 3억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 2억, 2순위 임차인 보증금 3억, 그 다음에 3순위 저당권자 K 3억 합쳐서 이 A가 빚을 갖고 있는 것은 총 8억이 되는데 경매가 됐고 낙찰이 돼서 얼마가 됐냐? 6억에 낙찰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있죠. 그렇지만 먼저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패라면 임차는 방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배당을 받을 때 저당권 물권, 그 다음에 2순위 임차인 채권이지만 대항력 확정일자 가졌으니까 물권처럼 인정, 그 다음에 3순위 은행 저당권자 얘는 물권. 그러면 물권끼리니까 성립순에 따라서 배당해 주는데요. 이 먼저 1순위 저당권자에게 2억을 배당해 줍니다. 그러면 6억에 낙찰됐으니까 2억 1순위 저당권자 배당해 줘도 4억이 남죠. 그러면 2순위로 임차인에게 3억을 배당해 줍니다. 그럼 1억 남죠. 그러면 후순위 세 번째 저당권자, 예, 저당권자에게 1억 배당해 준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다 충족했으면은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배당 순서를 정할 때 물권에 준해서 배당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자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중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요거는 임차인이 아주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는 임차인 경우에는 설령 그 주택에서 경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어서 방빼라고 해서 방빼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때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1순위로 배당해 주는데요. 이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최우선 변제권. 자, A라고 하는 주택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 B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서 그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 절제 가장 먼저 1순위로다가 저당권자가 은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C. 이래서 1억 원을 꿔준 은행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1월 5일 날, 그 다음에 대항력은 1월 12일 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 저당권자의 이게 그 채권이 1억 원이고 임차인은 얼마냐? 이래서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기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임대차 기간 중에 빚을 안 갚아서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였습니다. 경매를 붙여가지고 이 주택이 이래서 D라는 사람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낙찰된 가액이 이래서 얼마냐? 예, 1억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전에 먼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에 의해서 낙찰했을 때 낙찰자가 임차인 뭐 방패라면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얘는 방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낙찰된 대금에서 배당을 해줄 때 저당권자를 먼저 배당해 주게 되면 낙찰된 금액이 1억 받게 되면 1억 다 저당권자에게 배당해 주고 나면 임차인은 한 번도 배당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 나가서 거지처럼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임차인이 이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지만 다만 임차인이 경매 등기 들어오기 전에 즉 경매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대항 요건만 갖춰서 대항력만 취득하고 있다면 이 낙찰된 금액 1억 원에 2분의 1인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5천만 원 2분의 1억 원에 낙찰되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배당해 줍니다. 예를 들면 약 한 3,200만 원 정도를 임차인 요 B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돈을 1순위 저당권자 C에게 나머지 6,800만 원 이렇게 배당해 준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 등기 전에, 경매 들어오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췄다면, 설령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낙찰된 금액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부만 먼저 배당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서 최소한도 지하방 하나 정도는 얻을 정도 돈은 가장 먼저 배당해 주는데, 이를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내용 중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죠. 근데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이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그 주택이 소재하는 법원에다가, 저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우고 이사 가게 되면 임차인 저는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면 나중에 제가 이사 간 이후에 이 주택이 경매가 되더라도 저는 낙찰된 대금에서 한 번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임차인 저 명의로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임차권 등기 해달라는 신청,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주세요 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등기소에 시켜서 임차인 제어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해결해달라고 법원의 명령 좀, 법원에서 등기소의 명령 좀 때려주세요 라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 해주라 라는 명령을 하면은 이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등기소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등기라는 방법에서 임차인은 이 주택의 임차인이라는 것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도 인정받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받고 다 인정받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종전의 대항력 인정된 시점으로 그대로 소급해서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고, 만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고 있었다면 이 우선 변제권도 종전의 우선 변제권 인정된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된 이후에, 이후부터는 등기라는 방법에서 공시가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부 이사하여 퇴거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방법에서 임차인이 있다는 것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에 인정됐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퇴거하더라도, 즉 퇴거에 따른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계속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된다는 뜻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임차인을 보호해 줄 내용 중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자, 차임 증감 청구권, 요거 지우고 소개도 할까요? 차임이라는 것은 월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차임 증감, 증가, 감소예요. 청구권. 이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각종 조세 공과금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보증금이나 차임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보증금이 1억 원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보증금이 주변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좀 증액해 주세요라고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주변 시세는 이게 1억이 아니고 한 8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1억에 임대차 계약했어요. 그럼 너무 비싸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너무 비싸니까 보증금을 좀 감액해 주세요라는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차임이 주변에 비해서 상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을 증액해 주세요. 너무 비싸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차임을 감액해 주세요라는 청구를 서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감액을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증액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증액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증액 제한은 어떤 제한을 두냐. 예를 들어서 종전의 보증금 1억 원이라면 이 종전 보증금에 100분의 5, 100분의 5가 결국은 20분의 1과 같습니다. 결국은 5%를 말합니다.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지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7번 차임증감청구권에서도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는 5% 종전보증금의 차임액을 매 5%를 초과해서 증액청구할 수가 없다. 5%까지만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중에서 월차임 전환율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 말은 보증금 요거 1억 원에 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보증금의 전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이 보증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월세 전환은 임차인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야지만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합의해서 전환을 한다면 이때 전환한다면 전환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환하는 비율은 연 1할, 연 1할인 것은 연 10%를 바랍니다. 연 1할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한 1.2%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가 1%라고 가정하면 1%와 기준금리와 그 다음에 3.5%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책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이 바로 3.5%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약 3.5% 이걸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2%지만 뭐 1%라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계속 변동금리예요. 1.2%라고 가정하면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와 그 다음에 3.5% 합치면 얼마 됩니까? 4.7% 요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범위 내에서만 요 두 가지 중에서도 낮은 범위 내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한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전체를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고 보증금의 일부인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일부만 또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한다면은 연 1할과 기준금리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와 앤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인 3.5% 두 가지를 합친 거, 요거 두 가지 합친 거, 요거 둘 중에서 낮은 범위 내에서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책의 8번 월차임 전환율에 제한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 1할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배라고 되는데 이게 4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서 12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4배가 아니라 제가 읽어드린 대로 고쳐놓으신 겁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 1할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플러스 3.5를 곱하냐냐 더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더하기 3.5%를 더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배라는 숫자를 뭘로 고치냐면 4배가 아니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3.5% 기준금리 플러스 3.5% 이렇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 1할과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범위 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책을 좀 고쳐놓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8가지를 하나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첫 번째 내용은 최소 2년간은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줬다는 거. 두 번째는 서로 재계약 안 할까 이런 침묵을 지켰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2년 동안은 보장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항력 인정받는 것 중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나 임차인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네 번째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놓으면 그 주택이 경매됐을 때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때 자기보다 뒤에 있는 거래자보다는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것은 설령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다가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됐을 때 방 빼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낙찰된 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일시로 다 배당을 해주는데, 이때 배당해주는 금액은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아주 보증금 중 일부는 최소 일부인데요.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만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최소 면제했고, 여섯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해서 임대차 기간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보증금 차임이 정당하지 않았을 때 서로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 제한이 있다는 거. 증액 제한은 종전의 보증금 차임액의 20분의 1, 즉 종전 보증금이나 차임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월 차임 산정률의 전환, 즉 보증금의 전부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바꾸는 비율은 연 1할하고 또한 기준금리 플러스 3.5%, 요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범위 내에서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104페이지에 있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